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123페이지 로마자 6번의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요리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보증인이 자기의 출제로 공동의 면책을 얻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그런데 구상의 범위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민법이 두 경우를 달리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441조와 444조. 그리고 민법은 부탁받은 보증인에 대하여 몇 가지 일정한 경우에 사전구상권도 인정한다. 2번의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양가로 1번의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행위.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자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그런데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이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극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시체 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의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령 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한 자가 주채무자가 변제한 뒤에 또는 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가로 1번의 사전구상권. 방가로 1번의 수탁보증인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을 가진다. 양가로 가.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양가로 나.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을 때, 양가로 다,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양가로 라,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유한 기간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 1번에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1124페이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 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에 성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이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성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인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양가로 니은.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443조는
임의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 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양가로티급 수탁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자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간에 본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민법제 442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제 442조 2항에 따라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위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이 원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에 기타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제 445조 1항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전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3번의 구상권의 범위.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는 출제한 연재 채무자의 구상권의 범위와 같다. 그러나 사전 구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 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에 지연 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만취율까지 이자는 포함될 수 없다. 사전 구상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을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금보증하면서 면책 원금 외에 면책일 이후에 법정이자나 피할 수 없는 비용 등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금보증 한도액을 면책 원금에 해당하는 보증인의 보증 한도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금보증 한도액이 아닌 보증인의 보증한도 1125페이지 액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4번에 구상권의 제한. 방가 1번에 445조 446조와 그에 관한 학설 판례. 민법은 445조 446조에서 연대 채무에 관한 제426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445조 제1항에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상기인 때에는 상기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사유를 한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446조에서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되었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때에 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445조, 446조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문헌은 대부분 해당 규정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약간의 문헌만이 제426조에 관한 통도를 여기에서도 그대로 취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은 수탁 보증인에 있어서 채무자가 면책 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동안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연대 채무자에 대한 우리의 통솔과 같은 견해를 인정하여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 행위가 유효하다고 하였다. 판례보겠습니다. 민법 44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445조 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 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수탁 보증인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 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기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 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인은 같은 법 제44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방가를 보내 검토 및 사견. 445조, 446조의 해석에 있어서 우선 426조에 관한 해석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생각컨대 이들 규정은 연역에 비춰볼 때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는 보증채무에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연대채무에 관하여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사견만 정리하기로 한다. 1126페이지. 제426조의 해석에서 본 것처럼 제445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전의 통지가 아니고 사후의 통지이다. 그리고 변제 등 보증채무까지 소멸시키는 사유는 445조 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책행위를 한 보증인에게 사전의 통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면책행위를 한 보증인이 사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선의로 면책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가 사전에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445조 2항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인이 수탁보증인인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의 효과는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한편 민법은 446조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만은 주채무자로 하여금 면책행위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우의 법률효과는 445조 제2항에 있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 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수탁보증인이 선의로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그러나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보증이 된 자가 변제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헌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면책된 날 이후에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로 이게 없어질 채무였는데 괜히 자기가 부탁도 안 했는데 대신 갚아버리고 내가 보증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양가로 이번에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도 않고 또 그의 의사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의 위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이 있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한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양가 3번에 부탁을 받지 않고 보증인이 된 자는 사전구상권이 없다. 그리고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도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 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에 있어서 달리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 면책행위를 한 뒤에 보증할 필요가 없다. 4번에 주채무자가 수익이 있는 경우와 구상관계 양가를 1번에 주채무자가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구상관계는 주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주채무가 분할 채무인 때에는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관하여 분할 채무로 되고 주채무가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 채무인 때에는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대하여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 채무로 된다. 양가로 2번에 주채무자가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 1인만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주채무가 분할 채무인 때에는 보증한 주채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만약 주채무자들의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변제로 된다. 그에 비하여 1127페이지 주채무자가 연대 채무 또는 불가분 채무인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한 채무자에 대하여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외에 다른 연대 채무자나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하나의 구상권이 있다. 연대 채무자 갑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연대 채무자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갑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민법 447조는 어느 연대 채무자나 어느 불가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 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연대 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5번에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보증인은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 올려놓고 이 뒤에 특수한 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